네, 있어왔는데 몇몇 이상한 세금이 있어왔죠. 부과되어진 과거에 뭐 중에 하나?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세금이었는데 풋으로 꾸며주는 거죠. 과거분사지 놓여진 세금이죠. 시행에 놓여진 세금이지. 언제? 이때 이 사람에 의해서 그는 결정했죠. 과거완료 뭐 결정이 대대할 결정했죠. 러시아가 이동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어디를 향해서 더 현대적인 방식의 삶의 방식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따라야 된다고 문상훈이죠. 뭐를? 패션 트렌드를 서구 유럽에 뭐 때문에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깨끗하게 면도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세금을 만든 거죠. 뭐에 대해서? 수염에 대해서.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 남자들에게 있어서 길게 흐르는 수염은 전통이었으며 그리고 네, 여겨졌는데 어떻게 여겼어? 필수적인 부분을 여겼죠. 남자다운 이미지에, 남자 이미지에. 몇몇 러시아 사람 생각했죠. 심지어 네, 25죠? 감옥적어죠. 감옥적어 다시 띵크 나왔고 감옥적어 나오고 보호 나오고 진짜 목소리를 뺀 거지. 그치? 네, 다시 몇몇 러시아 사람들 심지어 생각했죠. 그것이 sin 죄하고 생각했죠. 뭐 하는 게 중요한, 이 중요한 상징을 제거하는 게. 그래서 접속하기 쓰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피터의 새로운 세금법이 널리 반감을 샀고 힘들었죠. 뭐가 힘들었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뭘 제외하고? 성직자를 제외하고 모든 러시아 사람들, 근데 뭐 했던 사람들? 결정했던, 뭐라고 결정했던? 그들의 수염을 지니기로 결정했던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부과되어졌는데, 임폴스를 또 쓴 거지? 부과되어졌는데 100루블이 부과된 거죠. 1년에. 그리고 뭐야 말했어? 날라야 말했죠. 특별히 주조되어진 토큰을 날라야 말했던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할 때? 온디맨드. 요구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 네. 증명하기 위해. 대충도 빠졌죠? 뭘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세금을 지불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네. 나도요 TV. 뭐 정확히 하자면 뭐라고?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1772년도에 되어서 비로소 이 이상한 법이 완전히 폐지되어진 거죠. 그치? 네, 과거 완료 조심하고. 텔이랑 온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캐리랑? 캐리 원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끊어진 것 같아, 그냥.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야. 요구시에. 이게 하나의 편인 것 같아. 나도 아까 그런 줄 알고 해석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